오늘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한화머티리얼주, 삼성 SDI와 YG플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을 돌려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들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전일 미국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 역시 금일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DRAM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PBR 0.9 정도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을 수 있는 반도체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말에 이제 내년에 대한 그 KPX 전략이, 캐파에 대한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수적인 캐파로 인해서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두 번째로는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역시, 22년부터 캐파 증가로 인한 그 전기차량 배터리가, 다른 동종 업종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가장 그 배터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삼성 SDI의 그 위치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 SDI에서 가장 그 공을 들이고 있는 원형 전지 같은 경우 그동안 어떤 소형 가전 업체의 그 납품이 되는 것에 그 국한이 되어 있지만 삼성 SDI의 원형 전지가 북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의 납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형 전지의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삼성 SDI의 이익 성장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